네, 매주 금요일 이 결투 이 시간에는요, 지난 한주 동안 나왔던 종목들, 추천 종목들 AS 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종목 여러분들께 좀 점검을 해드릴 겁니다. 먼저요, 유니슨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9월 4일이었습니다. 김경국 대리의 종목이었는데요. 그때 유니슨의 목표 가격을 12,000원, 손절 가격 8,200원으로 설정해 주신 바 있습니다. 유니슨은 오늘 1% 이상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9,800원에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모습인데 목표가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죠. 흐름은 괜찮습니다. 추천 이후로는요. 김경국 대리와 전화 연결해서 좀 구체적인 전략들 또 한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하루 잘 네. 보내셨죠? 아, 예. 예, 유니슨이요. 추천 이후에 벌써 한6% 이상 정도 수익이 난것 같습니다. 목표가까지 계속 갈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뭐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일본 풍력 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풍력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미국에서 이제 덴마크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베스타스라는 큰 풍력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스타스라는 회사의 주가가 단기간에 한70%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풍력 관련주들의 흐름은 앞으로도 견조할 전망이고, 특히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이제 일본 도시바에서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일본발 수주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통적으로 일본 시장은 좀 폐쇄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도시바를 통해서 제품을 공급하기가 훨씬 좀 수월해졌다. 그래서 일본 특수를 누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향후에 뭐한 2, 3년 후에는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바로는 일본 시장에서만 약 1조 원에 달하는 매출 달성도 좀 가능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고, 특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8월부터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에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도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앞으로의 목표가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도 지금 정고점 부분에 걸려있는 상황이지만, 이 부분을 좀 돌파해 준다면 새로운 영역대로 좀 진입이 가능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 출연하실 때요. 목표가 달성 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니슨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를 볼까 해요. 정혜정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사실 어제 뵙고 이 추천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기 때문에 크게 변화된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런 급등장 속에서도 조금은 상승 탄력이 조금 미미했던 거 아닌가, 이런 또 욕심도 갖게 되는데요. 자, 전문가의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예, 어느 때보다도 전문가님의 종목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어요. 요즘에 수익률 너무 좋으셔서요. 네. 에코프로도 한방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뭐 하루 사이에 뭐 변한 거는 없을 것 같고, 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좀 얹어주시겠어요? 추가 전략을? 네, 우선 코스피가 이제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되돌림 반등하면서 많이 급등을 했던 건데, 코스닥은 뭐그 계속 약진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에코프로도 이제 장 대비했을 때에는 조금 상승해서 마감했지만 코스피 종목들만큼은 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감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통 이렇게 종목 골라 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향후 올라갈 종목,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종목들을 좀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종목이고, 또 21선 부분에서 매물대를 지지받으면서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번 8월에 이제 횡보라면서 7,150원 부근, 그 부근에서 조금 이제 고가를 형성했었는데 그 부근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 부근에서 오는 좀 이제 시초가가 좀붕 떴다가 좀 내려왔긴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시초가가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샀다라는 것조차도 강하게 매수자 들어왔다는 그것조차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 61선 부근에서 지금 오늘 한번 잠깐 이제 쉬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61선 돌파 시도를 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 횡보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의 싸움일 뿐이지 언젠가는 곧 간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8,000원 목표가 설정해드린 바 그대로 변함이 없고요. 손 작가는 이제 솔직히 이제 전에 그 쌍바닥 형성했던 지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7,100원, 7,200원 부근에서부터는 매수를 꾸준히 하시는 것이 계속 매집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수익을 보이고 있지만 다음번에 이제 전문가님께서 출연하실 때 그때의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점검해드렸습니다. 정혜정 전문가와 함께했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으로 가볼까요? 아, 뉴프렉스 살펴볼까요? 아, 인화전공 나와 있군요. 9월 4일에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애플증권 김진흥 대리의 종목이었는데요. 목표 가격을 8,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 5,600원으로 설정해뒀던 종목입니다. 오늘은 0.6%의 상승으로 6,000원 선까지는 올라와주는 모습이에요. 전략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 위기가 완화됐다. 그래서 국내 조선주들의 반등이 모색되고 있다라는 지적하면서 손절 가격 5,600원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홀딩 관점으로 대응해도 좋겠다라는 인화전공 전략 확인해 드리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KG이니시스예요. 정영현 대리의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 참 결투를 통해서 큰 수익을 안겨다줬던 종목인데 한 번 더 정영현 대리가 도전을 하는 것이죠. 목표 가격 12,000원에 손절 가격 8,000원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오늘 마감 가격은 9,270원 선. 목표 가격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 더 기간 그리고 시간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여전히 양호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 시장으로의 그 투자자들의 매기가 조금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이런 가운데서 눌림목이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오히려 매수 접근 유효해 보인다라는 KG 이니시스의 전략까지 정용현 대리 전해주고 계십니다. 한 종목만 더 볼까요? 인포피아입니다. 9월 5일에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정현 팀장의 종목이었어요. 15,300원 선까지 목표가를 내다보고 있는데 현 구간에서는 매수 적기로 여전히 판단되고 있다는 거. 손절 가격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13,950원으로 바뀌었음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투 한 주간의 종목들 체크해드렸습니다.